안녕하세요. 네, 휴대용 음향기기 리뷰 컨텐츠인 포터블 웨이브의 흑진주 스카페이스. 펑크 판다입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볼 컨텐츠는요, 그 포터블 기기를 잘 모르는 저한테도 상당히 익숙한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네, 이번에 셰헤라자드 가서 우리가 같이 들어보기도 했죠. 네, 그쵸. 아, 들어봤는데 아주 딱제 취향의 이어폰이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네, LS200IS라는 제품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오디오 테크니카 브랜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예요. 왜요? 제가 처음으로 접한 포터블 기기가 바로 이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이었었어요. 감회가 새롭겠네요. 그 오디오 테크니카가 되게 역사가 깊은 브랜드죠? 맞습니다. 오디오 테크니카는 1962년에 마츠시타 히데요라는 분이 설립한 일본의 세계적인 음향기기 제조사인데요. 설립자인 마츠시타 히데요는 미술관 경리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취미 이상으로 음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42살이 되던 해 동료 3명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것이 바로 오디오 테크니카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전설이 이렇게 시작됐네요.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네요. 원래 오디오 테크니카는 그 턴테이블 카트리지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었어요. 이게 제가 집에 있는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카트리지를 제가 쓰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바로 그 턴테이블에 들어가는 카트리지고요. 이게 그 시작이군요, 이게. 이 카트리지 제조를 시작으로 이어폰, 헤드폰, 마이크 등 다양한 음향기기를 제작을 하면서 세계적인 음향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대단하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오디오 테크니카 모델이 그 보아씨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보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CF 모델로 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K-POP스타 심사를 할때 ATH CKS90 리미티드 모델을 자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도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을 애용했다고 해요. 와. 보아. 오늘도 리뷰를 위해 이어폰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 요거 볼 때마다 요 빨간 맛 있잖아요.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예, 이거. 요게 참좀 인상 깊어요. 볼빨간 사춘기. 지난번에 셰헤라자드 가서 LS200IS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아, 저는 요거 그 LS200IS를 들어보고 딱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 야, 씨, 슬로건 지존이네, 지존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그 LS200IS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여성 보컬이 주가 이루는 음악이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상당히 잘 캐치를 하셨는데요. 네네. LS200IS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여성 보컬의 음악이나 J-POP 계열에 특화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이어폰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맞긴 아니었네요. 근데 이런 음악이 좋게 들리는 뭔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LS200IS의 그 스펙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LS200IS에 쓰인 드라이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요? 맑은 소리와 고음에 특화된 BA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려 2BA 제품이에요. 와, 2BA요? 예, 2BA요. 와, 그러면 전에 우리가 리뷰했던 그 ER4XR보다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LS200IS는 두 개의 BA 드라이버가 고음과 전 영역대에 걸쳐서 소리를 균형감 있게 잘 내주는 역할을 해요. 슈퍼 트위터 드라이버는 맑고 선명한 음색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플레인지 드라이버는 고음 외에도 중음 영역 사운드까지 균형 있게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어쩐지 고음만 잘 들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리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혹시 이게 최신 제품인가요? 사실 그게 최신 제품은 아니고요. 이전 모델인 IM02 모델과 이것보다 상위 버전인 LS300, LS400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디오 테크니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보컬에 특화되어 있다는 입소문 덕에 많이 유명해진 이어폰이고요. 상위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음질이 훌륭하다는 평이 아주 많아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다른 라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는 느낌인데 예. 도대체 여기다 뭔 짓을 한 겁니까? 예? 오디오 테크니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제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화사한 고음이나 현장감이 살아있는 음질을 도드라지게 구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튜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실제로 오디오 테크니카 내에는 이런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 보컬 부분을 튜닝하는 부서가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소리를 매끈하게 튜닝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LS200IS 제품은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튜닝한 느낌이 좀 덜한 편이거든요. 네네. 튜닝한 느낌을 최대한 네. 제거를 하고 네. 그 현장감 있는 고음을 최대한 전달하게끔 만든 게 바로 이 LS200IS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 LS200IS의 LS가 그 라이브 사운드의 약자군요. 그렇죠. 현장감 네. 있고 생동감 네. 있는 음질을 전달하겠다는 그 오디오 테크니카만의 철학이 담겨있는 제품인지. 이겠죠. 아,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예, 그 저희 그 포터블 일부의 머릿고기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거를. 그쵸, 같이 예, 들었죠. 그래서 한번 머릿고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롤 타자기 들어와. LS200IS 들어본 소감이 어땠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네. 생생하게 잘 들렸고요. 네.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 네. 귀에 대고 누가 네. 노래 주는 느낌. 아~ 이렇게 대고 귀에다가. 야한데요? 그렇지. 네. 그게 그 제품의 네. 매력이죠. 아, 그렇다니. 네. 이 제품이 네. 뭔가 고음을 되게 예쁘게 잘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느낌이 약간 그 석고상 조각하듯이 되게 소리를 되게 예쁘게 깎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 오지죠. 야. 그 예쁘게 깎은 소리를 더 예. 좋게 듣는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 뭐요? 더 좋은 음질을 위해서 예. 예, 준비해봤는데요. 이 케이블과 예. 이쪽에 있는 이어팁을 교체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케이블이 서로 호환되는 다른 이어폰들과는 달리 오디오 테크니카는 하우징 부분 단자와 호환되는 자사 규격인 A2DC 케이블로만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어팁을 교체해도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세드나라는 이어팁을 많이 사용하고요. 스파이럴다팁이나 스핀팁이라는 이어팁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역시 추천드립니다. 야, 이거 뭔가 살이 추가 느낌인데요? 예, 예. 네.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 고음과 현장감을 네. 최대한 살린 이어폰이니까 그 바이브를 좀 더 강하게 느끼려면 네. 그냥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이 추가해서 듣는 게 좋죠. 네. 네. 하지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네. 소리를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케이블이나 이어팁을 교체할 생각이 있으시면 청음샵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열 타자기는 이 이어폰을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모르겠고 네. 그냥 이걸로 아쟁 총각을 한번 들어보면 아 비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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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걸로 그냥 게임 끝. 예, 오늘은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LS200IS 제품을 리뷰를 해봤고요. 여성 보컬이나 약간 J-POP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특화된 이어폰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리뷰할 제품은 그 웨스턴 올리온 프로 50이라는 제품을 리뷰할 생각이니까요. 저희 포터브레이브 유튜브,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발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제발. 아, 제발 눌러주세요. 그 펑크 판다가 또 어릴 때 힙합 전사였잖아. 이제 누구야 그 뮤직 스트리밍의 왕자 그 기린. 기린이라는 그 랩하고 옛날에 했죠. 옛날에 그 얘랑 그 기린이랑 셋이 갱스타 그 풀클립에다가 랩하고 막 그래. 학교 축제 나가가지고 그래. 부처에서 막 이런 이거 하고 뭐였어. 그랬었지. 너 못 봤냐? 나는 전학 갔잖아. 아, 맞다. 예전에 같이 음악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작업실에 있는데 오디오 테크니까 헤드폰 막 나무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갑자기 갖고 오더니 딱 들어보라고 주는 거야. 그 영화 라붐처럼 갑자기 딱 주더니 라붐 씨 되게 역겨운데? 졸라가 거기서 맙딥에 헤로너스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진짜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 지옥이지. 지옥의 사운드. 오디오 테크니까 일루미나티. 일루미나리 헤로너스를 듣고 신세계가 펼쳐졌다.